네, 그럼 C큐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큐브는 광택 알류, 뭐 진주 관련 펄, 우리가 자동차에 보면 펄 화이트, 뭐 이런 색깔 들어갈 때펄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알료를 생산하는 업체,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네요. 그럼 요게 일단은 지금 실적 대비로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적 037, 037, 152. 여기에 보자. 주익수가 8050. 얼마 안 된다, 그죠? 805. 그리고 분기로 따지면 한 12배. 그러니까 저렴하고 이런 건 기업은 아니에요. 대신 이런 거는 PR 10배. 그 9,000원. 이런 자리가 지지 저항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네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조금씩 선반영이 되고 있을 확률도 높죠. 그러면 하단에서 지금 조금씩 들어왔던, 보자. 이런 투신에, 이런 매수세는 조금은 뭐랄까 이제 개별주로서의 매매가 조금 들어오는 과정,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얘들이 씨알데기 없이 이런 식으로 사놓진 않거든요. 이유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차트를 실적을 보고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그런 9,000원대 그런 자리가 차트적으로도 뭐랄까 이제 지하, 지상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꺼져 있는데, 자, 요거를 지우고 한번. 자, 요렇게 여기까지 한 파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서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거래가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고가 권역이 상당한 뭡니까? 저항 또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죠. 여기까지 본다면. 왜냐? 그건 차트를 떠나서 무조건 일단 고가 권역에 일단 저가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약두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것이 그 밑에 자리에서 잡아줄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맞고 빠졌죠. 그것 또다시 맞고 빠지죠. 그러면 지금 저항이 두텁게 지금 여기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12,000원, 13,000원이 상당한 저항이고, 그럼 그 밑에서 이제 잡아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보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빠질 때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밑에 잡아줬던, 자, 그러면 요걸 주봉으로, 아이고, 주봉으로 본다면, 여기서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요런 자리는 이제 급락이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요기, 요 자리, 요런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잡아줄 수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때한요 정도 자리가 될것 같아요. 9,300원, 9,400원. 조금 더 낮출까? 요 정도? 요 8,000, 9,000원대를 물고 들어가는 요런 형상인데요. 맞네. 그러니까 요게, 여기 또다시 이렇게 그죠? 해보고 빠져버리죠. 빠지면서 여기 앞서 똑같죠. 폭이 상당히 짧죠. 이럴 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항상 반작용이 강해야지만 정작용도 강하다. 그럼 반을 줘야겠죠. 반을 요런 식으로 이제 좀더 9,000원에서 이 정도까지도 반을 주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는데, 요 반도 제가 판단에 조금 약해요. 왜냐면 이 반이 여기서 여기까지 15%가 채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강하게 해줘야지만 올라가는 것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딱요 정도 빠지면 요 정도 반등 나오는 거죠.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거예요. 아, 요렇게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그 위에서 요런 자리에서 지금 차트를 만들었거든요. 8,400, 8,900 사이. 여기 다시 올라오면 이제 요거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제 매집에 대한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매집이라는 큰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빠지는 구간이 어디냐면 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과매도에 진입하는 단계. 어차피 여기서 올라오면 이제 과매도를 돌파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런 자리를. 그죠? 그냥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앞서 봤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인 거죠. 여기 바닥인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 여기 이 8,400은 8,000원대, 16,000원까지 좀더 베팅을 좀할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저항이었다. 자, 이 12,000원 자리가 지금 걸리는 거고, 그 밑에 자리는 요 자리 8,000원 자리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눌림목을 한번 줘야 되는데, 그 눌림목을 얼마 가격대로 줄수 있느냐. 눌림목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죠. 그 자리가 한 10,000원대, 12,000원대, 이렇게. 요런 눌림목을 조금 줄수 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거는 잘 갑니다. 은근히 잘 가는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이 은근히 잘 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한번 시세를 좀더 2분기 실적을 붙인다면 앞에 있던 이 16,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대신 가격은 1,500원 밑으로 그런 가격대를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